김범준입니다. 오늘 제 첫째가 초등학교 마지막 축구대회를 끝내고 어제 집에 왔어요.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. 어디 가기로 했지? 애들이 풀빌라 엄청 좋아해서 충남 태안으로 풀빌라 가기로 했습니다. 출발! 기대해주세요. 초등학교 축구대회 되게 큰 거였거든요. 성적이 어떻게 돼? 마지막 때 좀 큰 대회였는데 우승한 것 같아요. 기대해. 아빠가 마트를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란 사건이 생겼어. 그럼 포켓몬이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? 달리기랑 관련된 거야. 달리기? 먹는 건 맞아요? 먹는 거지. 추리해봐. 달리기와 관련된 거야. 런. 좀 어려워. 알려주시죠. 그건 무슨 런이라고 하지? 오픈런. 오픈런이랑 관련된 거야. 어? 그럼 그게 포켓몬 거 아니야? 오픈런을 알아 너? 오픈런이 뭐 아니 제가 마트를 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빵이 3개가 있었어. 얌전이야. 자 제일 이 빵 아빠 처음 보는데? 희귀한 거예요. 너 두 개야? 하나 아빠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포켓빵. 너? 류는 아니야 일단. 쓰레기 아빠한테 줘. 쓰레기. 기분 좋게 가자. 네. 지금 뭔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. 즐거운 여행 되라고. 태안 도착해가지고 태안 여기 서부시장이라고 여기 뭐 먹거리도 많고 점심 먹고 숙소 들어가려고 왔어요. 그냥 완전 휴식 개념으로 가는 거라서 먹을 거 좀 많이 사서 들어가려고. 네, 맛있겠어요. 이게 4,000원밖에 안 해요. 가자, 이제 다 샀어. 애들은 오자마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. 새가 저렇게 좋아. 요리하면서 애들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좋네. 또 뭐 하세요? 밥이야죠. 밥 안 쳐놓고 이제 수영장 들어가서 놀아야지 애들. 일 다 끝났어요? 금방 끝내죠 뭐. 별로 없었어요.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놀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잘 노니까 좀 이런 곳을 많이 찾아와요. 애들은 애들대로 잘 놀고 또 저랑 아내도 저희 둘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. 물 안 차고? 물 엄청 따뜻하네. 나와서 애들이 엄청 배고파요. 오.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라면 먹잖아요. 오천 여행 와서 여행 내내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계속 이제 라면 많이 갖고 왔어요. 너무 배고파.
후술을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죠? 아빠. 얘 엄청 먹었어. 아빠, 소스 몇 개 넣었어요? 세 개 다 넣었어요, 이제. 어때? 고기까지 난다.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. 상추에 비밀을 넣어. 비면, 고기, 버섯. 딱 이것만 있어도 돼. 소스 필요 없어. 잠깐 밥은 넣어도 돼요? 밥 안 넣어도 돼. 나는 아직 입이 작아서 이거 될까? 될것 같아? 형이 성공. 너무 크면 씹어서 먹어야 돼. 잘라서. 우와. 어때? 애들이랑 애들 나름대로 또 시간 보내고 또 아내랑은 또 저희만의 시간을 또 보내야 저희도 여행이 즐겁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간을 좀 갖는 편이에요. 이건 아닐까. 와, 집에 달리기 하러 나왔어요. 애들도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나왔습니다. 오늘 목표는 애들하고 같이 뛰는 거라서 3km 뛰겠습니다. 힘들어? 그래도 정우 잘 뛴다. 안 떨어지고. 어. 야, 너 여기 좀 놀고 있을래? 아빠 저기 한번 뛰어갔다 올게. 물에는 들어가지 말고.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만 놀 곳이 있으면 너무 잘 노는 것 같아요. 아직 너무 순수해서 애들이 혼자 뛰었으면 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. 물론 운동은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4km 뛰었다. 어. 이번에는 아내 데리고 나왔어요. 아, 잡은 거 보고 있었어? 맛있지? 이제 물에 들어갈 거야? 응. 물 들어가, 들어가자. 걔들 하루 종일 놀고 있어, 물에서. 제가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좋은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. 제가 7월 달에 제가 즐겨먹는 영양제, 시트로 알르기닌하고 스포츠 멀티팩 좋은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게 이벤트를 짧게 진행했었어요. 3, 4일 정도? 근데 그때 너무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 주셨고 반면에 기간을 짧게 하다 보니까 놓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벤트 진행 안 하냐고 또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 제품이 제 소속사 본사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회사랑 또 회의를 했어요. 스포츠 멀티팩하고 아르기닌이 너무 좋아서 제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저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레드 프로폴리스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되게 좋아요. 프로폴리스는 다들 드셔보셨겠지만 거부감이 드는 맛이 있거든요. 특유의 맛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 아들들도 그냥 젤리처럼 잘 먹어요. 그래서 온 가족이 잘 챙겨 먹고 있고 히터틱스 패밀리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아연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제 아이들 영양제 그리고 저도 챙겨 먹고 제 아내도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히터틱스 엘로우는 제 아내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. 방역수요. 한번 봐봐요. 이런 제품들도 이야기를 조금 해서 저번 7월달하고 동일하게 스포츠 멀티팩하고 시트를 아르기닌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 레드 프로폴리스가 추가로 또 들어가요. 그리고 구매 금액별에 따라서 이 히터틱스 패밀리하고 엘로우는 추가 증정
선물로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혜택 같아요. 당연히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저렴하고 심지어 직원들도 직원 할인가가 있거든요. 직원 할인가보다 이 혜택이 더 저렴해서 이 혜택 할 때 구매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많아요. 이벤트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하고 또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에요. 이번에도 짧게 진행을 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 같이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행 때는 어떻게 해서든 운동을 꼭 하려고 해요. 진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거든요.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도 바로 운동을 진행할 건데 시트 라르기니 하나 먹고 바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으려면 운동해야죠.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운동할 만할 것 같아요. 어디서나 설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를 택한 것 같습니다. 아니 제가 씹은 촬영이 아직 안 끝나서 당기는 걸 계속 해야 돼서 랜드도 하나 갖고 왔고 TRX는 어디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서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녀요. 10세트 채우면 될 것 같아요. TRX, 고무줄, 푸쉬업, 하체. 수영 다 했어, 정우야? 밥 먹자, 이제. 짧고 굵게 끝냈습니다. 운동 안 하면은 막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좀 느끼는데 이렇게 잠깐 운동하는 거 가지고 아, 운동했으니까 좀 먹지 뭐 하고 좀 더 스트레스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고기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삼겹살. 어제는 소고기였고 그래서 고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핑 좀 됐죠? 이렇게 맨날 고기만 먹고 야외에서 이게 살면 좋겠다. 정우야. 네? 이번 여행도 재밌었어? 네. 집에 가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좀 재밌게 지내자. 응. 하늘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어. 왜 그럴까? 우리 처음 다니는 거. 아니 그냥 땡. 해질녘? 운동대. 해질녘. 저 똥 쌌어. 여기 재밌었어? 네. 그러면은 엄청 피곤해? 네. 9시밖에 안 됐는데 아 벌써 마지막 밤이다. 아, 내일 또 오자. 네. 아빠 안아야지. 아빠 잘자. 짠하지 말고 어, 피곤하다고 하잖아. 어, 해 뜨고 있네요. 어, 지금 아침 7시인데 저희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영하고 있어요. 아, 대단하다. 네, 저는 뛰고 오겠습니다. 정리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. 종우야, 저 영양제 먹고 출발해야 돼. 신발 신어놓고 나가래. 너도 먹어야 돼.